아, 무스펠 노가다가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? 올때 4%, 한4%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나요? 한 바로시 3000, 아 진짜로? 2000, 3000이네? 아 비싸다 생각보다. 1000만원. 자, 무스펠 노가다. 도적 직업이라 아마 도적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. 개비아를 잡으라던데. 왜 개비아를 잡아야 되나? 몬스터가 많아가지고. 여긴가요? 아씨, 마리수 개많다. 30분도 안 했는데. 마리수가 8000이네. 걔 놓친 거 개많은데.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합시다. 올트 4%로는 착감? 올트 4% 1도 없는데. 이따가 합석을 한번 해보자. 근데 다음 건 어떡하냐? 아니 이게 4번이 차잖아. 어쨌든 한번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어차피 합성해봤자 다 못하는데. 아니면 특정 것만 할까? 어쨌든 뭐 일단 잡아보자. 마을 귀환석 어디지? 합성을 한쪽만 하자. 뭐가 제일 비싼가요? 장갑이 좀 비싸네. 장갑 함부로 장갑만 모아서 해야 되겠다. 다른 거다 버리고 함부로 장갑만 봅시다. 이제는 두번 정도만 더 해보자. 두번 정도만 더 해보고. 오케이, 계속 이어서 잡아 봅시다. 저주부터 좀 풀고. 뭔가 은근히 귀찮은 것이 있다. 사냥만 하는 게 되게. 빼고 놓고 해야 되니까. 일단 계속 잡아봅시다. 40. 힘 40. 도적. 아, 이거 해적이 유리한 것 같은데. 아, 해적은 좀 싸나, 근데. 아씨, 또못 먹었네. 마지막으로 꽉 채울 때까지만 대충 해보자. 아, 4%도 잘안 나오는구나. 오케이. 마무리합시다. 레시피는 뭐가 나오는 거야? 중급. 9단계 행운 나오는구나. 사망. 1, 2, 3, 4, 5. 20. 24. 대충 24세트거든? 그러면은 한 4,8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? 근데 추억 잘안 나와. 보기 힘드네. 3%는 얼마 안할것 같은데. 팔린 걸로 봅시다, 차라리. 3%가 500만 원. 장갑이? 근데 없고요. 개당 500 계산하면 되겠는데? 이거는 공격력 붙어 있어가지고. 이것도 한 1,000만 원 하겠는데? 500, 1000, 1500, 2000, 3000, 3500, 4500. 24의 올테쌈의 럭시비. 2500. 아, 이거 비싸네. 그래도 한 4000 받겠는데. 한 1.5, 2 정도 될것 같은데? 그죠? 기타 때 맞추면 좀더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. 아, 동의 안 하시나 보군요. 어쨌든 영상 1.5에서 1.5억 정도로 하자. 한 시간에 한 7,500 정도 벌었다는 것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